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의 미국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는 알려진 바 없다. 주력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 문제부터 미국 현대차 딜러들이 세단인 쏘나타 대신 SUV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져 늦어진다는 다양한 추측만 나올 뿐이다. 이미 쏘나타 판매량은 지난해 10만 대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전성기 시절인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태다. 현대차는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모드를 바꾼 8세대 쏘나타를 지난 3월 국내 출시했다. 지난 7월에는 천장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내수 판매를 강화한 바 있다. 8세대 쏘나타의 북미 버전은 국내와 달리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다. 당초 올해 8월 미국 시장에 1.6L 가솔린 터보를 필두로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까지 북미 시장에 8세대 쏘나타 출시에 대한 어떤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솔라루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연간 180만 대로 북미 시장 연간 1,800만 대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북미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YF는 2012년 23만 605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0만 5,118대까지 하락했다. 올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올해 1에서 8월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는 6만 2,339대로 지난해 동기 7만 3,240대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다. 쏘나타는 2004년 10만 7,189대를 팔아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한 이후 한 번도 10만 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올해가 10만 대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현대차 딜러들은 신형 쏘나타를 판매 전선에 투입해도 이전만큼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신형 쏘나타 대신 그랜저 IG 부분 변경 모델을 재빨리 투입해 판매와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 K7 프리미어? 신형 쏘나타의 출시가 지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결함이 꼽힌다.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지난 6월 출시된 기아 K7 프리미어에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엔진으로 기존 2.4L 세타입 가솔린 GDI를 대체하는 신형 엔진이다. 연료를 실린더 안에 직접 분사하거나 간접 분사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해 듀얼 포트 분사 방식으로 불린다. 저속으로 주행할 땐 간접 분사 MPI, 고속 주행 시에는 직접 분사 GDI 방식을 혼용한다. 내수용 기아 K7에 처음으로 장착된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출시 한 달 만에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시동 지연 문제 또한 불거졌다.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동 버튼을 눌러도 차량의 반응이 없어 여러 번 반복해 버튼을 눌러야 탈탈탈 거리는 소리와 함께 겨우 시동이 걸린다는 내용이다. 결국 지난 5일 기아차는 K7 프리미어 2.5L 차량 5,729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리콜 사유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이 제조 불량으로 연료가 지나치게 많이 분사되는 것이다. 세타 E엔진 GDI 현대차는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 결함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 미국의 신형 소나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신형 엔진에 대한 테스트 대상이 됐던 셈이다. 과거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한 YF 소나타 세타 E GDI 엔진에 대해 시동 꺼짐 증상과 엔진 파손 우려로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이 SUV 중심으로 개편된 데 따른 영향도 소나타 출시가 미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미국 현대차 딜러들이 소나타 대신 펠리세이드 같은 SUV 신차 투입을 원하고 있어서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중형 세단이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시장 수요가 3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